안녕하십니까, 닥터 제이입니다. 이번부터는 저희 환자 중에 40만으로 41세 여자 피메일이고 10일 전, 한 9일 전에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치해서 오신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8일 전에 MRI 찍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ACL Complete Rupture, 그러니까 전만식대가 완전히 파열됐고요. 그 다음에 미디얼 메니스카랑 레터럴 메니스카가 둘 다가 찢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MCA라고, 그러니까 바깥쪽 내측인대, 외측인대 자체도 내측인대가 내측인대가 좀 스프레인되어 있고요. 외측인대는 약간은 퇴행성으로 다치, 예전에 다치었던 문제로 인해서 퇴행성으로 찢어진 파셜 티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8일 전에 MRI 찍고,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 저희 병원에서 알토로스코피터에서 ACL 리페어했고요. 그 다음에 메니스카스, 그 미디어라고 레터럴 메니스카스를 리페어를 한 수술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리앱하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환자분이 처음 이틀간은, 수술 후 이틀간은 베드레스트 하면서 인플라메이션이나 인펙션에 대해서 컨트롤만 해줬고요. IV를 통해서 해줬고, 그 다음에 3일째부터는 처음에 저희 보여드릴 윈백으로 고주파를 통해서 서큘레이션, 그러니까 이쪽에 무릎에 부종이 있고 그런 걸 입기 위해서 서큘레이션을 돌리는 프로토콜을 진행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때 제가 찍지 못해서 지금 조금 이제 두께 많이 빠져 있고 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좀 찍어서 보여드릴 거고, 그런 다음에 일주일 후부터 일주일까지는 대부분은 그냥 풀 익스텐션만 하고 Q 엑서사이즈 정도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부터 0부터 30도의 CPM을 적용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분이 지금 미니스카스가 ACL만 업체됐으면 상관없는데 미니스카스 자체도 두 개 다 약속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재활을 할 때 소극적으로 들어가서 미니스카스가 한번 다치면은 재활할 때 좀 힘듭니다. 그래서 또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들어가서 3주 정도까지는, 일주일 첫 번째 주까지는 0도에서 30도 정도, 그 다음에 2주차부터는 0도에서 30도 정도, 그 다음 일주일부터는 10도씩 올라가는 CPM의 프로그램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일 정도, 지금 수술하시고 수술하실 3일부터 한 2, 3일 정도는 우선은 다른 치료 없이 CPM과 윈백 통해서 이쪽에 페모랄 넓은, 페모랄 머스컬, 저기 아르레 베인을 스티뮬레이트해서 서큘레이션을 주는 치료만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부터는 CPM을 적용하면서 저희가 이쪽에 윈백으로 통해서 이쪽에 힐링 프로세스 올리는 치료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토콜을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제 딥 CT 인텐시티 90, 80, 70, 60으로 통해서 페모럴 아터리나 베인을 순간적으로 열을 올리면서 서큘레이션을 스티뮬레이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트는 지금 환자의 엉덩 힙 쪽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페모럴 아터리에 특히 앞에 쪽에 안쪽, 그다음에 펠비스에 가까운 쪽, 피비스페이 가까운 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딥 CT를 통해서 인텐시티는 우선 90으로 첫 번째로 올립니다. 환자분 뜨거우시면 말씀하세요. 네. 뜨거우세요? 자, 줄이고 80으로 줄이시고, 자, 뜨거워서 줄이고 70으로 줄이시고요. 자, 그래서 점점 PVC 스페이스에서 안쪽,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밑에 쪽으로 내려온 쪽으로
페모랄 아터리나 베인에 따라갑니다. 자, 마지막 한번 더, 마지막 샷. 자, 이 통해서 이제 다이나믹 모드를 통해서 인텐시티는 30 정도를 줄인 상태에서 이제 무릎 수술 부위 이 위에 부분, 그러니까 수술 부위 가까이 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있는 힙 쪽을 가까운 쪽 위주로만 우선은 인텐시티 30 정도로 해서 주면서 열을 주면서 풀어드릴 겁니다. 열반 괜찮으세요? 자, 지금은 CT랑 딥 CT가 다이나믹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유는 슈퍼피셜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까지도 열을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CT로 이렇게 3분 정도, 3분에서 4분 정도를 적용하는데요. 이때 환자의 부위가 열감이 충분히 올라오는지를 느껴주시면서 해주시고, 또 하나는 하실 때 무릎이나 다른 부위에 열감이나 아니면 다른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면서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페모럴 아터리랑 베인은 무릎 파필로테를 A를 통해서 무릎 허벅지 안쪽을 통해서 퓨빅 심피시스 쪽으로 가기 때문에 치료의 파트도 무릎 어이 퓨빅 아저 허벅지 안쪽 위주로 해서 잡아줍니다. 환자 열감 느껴지시나요? 네. 자, 지금 대략 3분 정도 적용하였습니다. 자, CT 3분 정도 적용한 다음에 이제 RET를 인텐시티는 30 정도로 해서 우선 적용할 겁니다. 똑같은 부위 적용해 주십시오. 처음에 조금 차가우세요. 네. RET 같은 케이스는 바로바로 바로 움직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열감이 올라온지 느껴보시면서 부위를 조금 조금씩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무릎에 수술로 인해서 부종이 생겨 있고 멍이 들어 있고 그쪽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쪽 이쪽 아래 페모럴 아터리라 베인 쪽을 활성화시켜서 플러시하고 그러니까 드레이네이지를 하는 형태로 혈액순환 돌아서 드레이닝 형태로 해서 또 초반에는 무릎 수술에 이한 부종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인텐시티를 보통 많이 안 올리는 이유는 그렇게 물론 수술부에 너무 떨어졌다 치더라도 그렇지만은 너무 많이 올려서 열감을 너무 크게 올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한 손으로는 환자의 허벅지 안쪽에 열감이나 어떤 그리고 중간중간 무릎에 부분 열감이 같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해서 5분을 적용하면은 우선은 저희가 지금 포스트 수술 후이 페모럴 아터리를 베인을 이쪽을 서큘레이션을 통해서 무릎에 드레이네이지를 하는 방법, 이디말 드레이네이지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